먹방은 조금 특별하게 식당 먹방이 아니고 네. 반찬가게 먹방입니다. 반찬가게, 이야. 구첩 반상 왔어. 그래요. 구첩 반상. 달라스 최고의 반찬가게. 그렇죠. 그렇죠. 네, 달라스가 참 살기 좋아졌어요. 아, 예. 예전 아, 반찬을 살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문 반찬가게도 생기고. 맞아요. 또 마켓스도 반찬에게 맞아서 팔기도 하고 해서. 예? 참 살기 이제 요리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맞아요. 편해졌어요. 편해졌죠. 네. 정말. 여성분들 많이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졌죠. 여성시대예요. 달라스가 참 이게 이런 전문 반찬점들 덕분에 참 뭐, 살기 좋아졌는데. 그죠. 그 중에서도 단연. 네. 단연. 네, 단연 정말 주부들 사이에 입소문이 아주 난리 소문이 쫙 난 곳이 바로. 네. 소문난 반찬나라. 네. 네. 소문난 반찬나라 캐롤튼이 아주 뭐 너무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네. 유명하죠. 위치도 좋고. 네. 우리 주부 네. 3단서부터 이 7단 사이에서는요. 여기는 핫플이야. 핫플레이스지. 한 그 정도 그 중간급에 있는 주부님들. 아, 그럼요. 소문난 반찬나라 가면 거의 네. 다 만납니까? 아, 다 만나죠. 반찬에 관심 없는 분들. 그렇죠. 네. 직접 반찬하기 좀 힘드신 분들. 동네 우물가. 네. 아, 너무 정말 너무너무 저도 사실은 저희 집도 애용을 하는. 자주 애용하는. 네, 저는 왜냐면 네. 저희도 집에서 밥을 해먹고 그럴 만한 좀 그런 집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저희도 참 자주 애용하는 곳인데 오늘 소문난 반찬나라에서 정말 제가 두 손 가득히 오늘 네. 좀 특별하게 여러 가지 아무래도 반찬가게다 보니까 네. 100여 가지 반찬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100여 가지요? 네. 100, 100개나 있다고요? 네. 100여 가지 반찬들을 하세요. 아. 네, 물론 이제 재료에 따라서 뭐 없을 항상 있지 않고 말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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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여 가지 반찬을 그러네요. 하시는데 네. 100여 가지를 다 가져오고 싶었으나 네.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네. 제가 두 손에 가득 가지고 올 수 있는 만큼을 가지고 왔는데 네.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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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제가 먼저 소문난 반찬들의 유명한 메뉴죠. 김밥. 김밥. 야. 김 복자. 네. 김 복자 복자. 네. 이를 자기 이름을 걸고 아니 그래서 자기 이름 걸고 저는 사실 몰랐는데 네. 김밥을 얘기했더니 우리 김명기 씨가 김복자 김밥이라고 얘기해. 김복자 네네. 김밥이에요. 그래요. 김복자. 아 주부들 사이에서는 김복자 김밥으로 유명합니다. 네네. 이런 걸고 하는 거라고. 아주 이게 김복자 김밥 소문난 반찬나라의 유명한 김밥을 가져왔고요. 네. 그다음에 양념 게장. 와. 한 세트. 이게 이제 포장돼서 판매되는 모습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통 자체가 맞아요. 양념 게장 판매하는 통.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열어서 네. 아니 엄청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주얼 자체가 아니 그 소녀시대로 따지면은 네. 이 아이는 윤아. 아니 양념을 양념을 아끼지 않았어. 네, 양념 게장은 또 이 양념 양념이 가득 있어. 와. 그다음에 제가 참 좋아하는데 저 육전. 아 육전. 육전 좋아합니다. 아 육전. 네, 육전 깻잎전 모듬으로. 그다음에 녹두전. 녹두전 맛있어. 녹두전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매콤하게. 네. 그다음에 요 잡채. 잡채. 그리고 겉절이 맛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 김치 맛있죠. 네, 저는 겉절이를 네. 되게 좋아해요. 이금치 별로 안 좋아하고. 아, 네. 그다음에 이렇게 도라지 나물, 네. 시나물, 시나물. 와. 항상 나물 먹어야 됩니다. 네. 아니 저거 야. 사서 먹고요. 양이 꽤 많으니까요. 네. 저거 다 있는 대로 넣고 비벼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아, 비빔밥. 그렇지. 비빔밥까지. 네. 이렇게 도라지 나물, 시나물. 네. 그다음에 오늘 사실은 계획이 없었으나. 네. 두 가지를 더 주저하고 가져왔는데 네. 그 한 가지가 돼지고기 두부김치입니다. 야 저거 두부김치. 저도 참 좋아하는 메뉴인데 예. 네. 이게 또 저희 직원분한테 들어보니까 네. 오 소문난 반찬나라 돼지고기 두부김치 진짜 맛있는데. 아 진짜? 그러지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술안주로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허위술 하실 때. 아니, 딱 투구해가지고. 혼자만 저렇게 적극 추천을 한다는 거는 경험이 있다는 얘기 아니죠. 경험이 있다는 얘기. 소주 한 병 다 갖다 놓고. 그래서 오늘 이 돼지고기 네. 두부김치. 두부김치. 너무 맛있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말 오늘. 저 오늘 이게 기대됩니다. 야심작 아니에요? 네. 야심작. 연어장을 또 가져왔는데. 연어장. 네. 연어장이 좀 특별한 메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장님이. 네. 오늘 연어가 너무 좋아서. 아, 연어가 두툼하네요. 아, 여기에 써 있어요. 네. 연어장하고요. 또 이제 그 새우장. 새우장처럼.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이렇게 간장 소스. 네. 여기다가 새우 넣으면 새우장. 그렇죠, 여기다가 연어 넣으면 연어장인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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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장을, 오늘 연어가 너무 좋다고 연어장을 또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맛있겠어. 짭조름, 새콤.
달콤, 네. 매콤까지 있는 것 같은데. 와. 그러게요. 자,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그거 알죠? 이 연어가 네. 여자들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는데 탁월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고 남자고 이 다크서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이 그 비포 애프터. 이렇게 늘어졌을 때 연어장을 열심히 먹었다? 연어를 먹었다? 다크서클이 쑥 들어가. 아우, 태용 씨. 당첨. 연어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럼요. 네. 많이 먹게 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네. 자, 그럼 오늘 하나씩 좀. 갈비탕. 갈비탕. 갈비탕으로 메인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갈비탕이. 자, 다른 것들은 포장 네. 이렇게 투고해서, 투고가 아니죠. 여기는 와서 사오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사는 메뉴처럼 이렇게 가져왔는데. 갈비탕은 원래 이제 컨테이너에 저희가 2개. 그쵸. 국으로 된 국으로, 국 컨테이너에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먹기 편하게. 지금 그릇, 큰 그릇 이렇게 3개에 나눠 담았는데. 어머나. 마치 지금 2개로 나눠 담은 거예요, 이게. 이야. 그러니까요. 갈비가, 그리고 이 보세요. 와. 갈비탕? 집에서 흡사 먹는 네. 거 그 네. 퀄리티 네. 이상 나오는 거. 저는 무도 무. 야. 여기 진짜 무 좀 보세요. 무. 무 예. 나는 왜 내 그릇에 무만 잔뜩 이렇게. 명희 씨 이가 안 좋아 가지고. 무도 시원. 무만 드셔야 돼요. 약간 좀 이제 네, 오늘 무만 드시는 거. 아무래도 또 이제 경로 뭐 사상을 발휘해서 무 이제 연하게 무드시고 멀렁멀렁하게 해서 이렇게 젊은이들 갈비 뜯고 또 이제 멀렁멀렁하게 무드시고 이렇게 또 같이 나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통을 두 덩을 가지고 이제 세 그릇을 나눠 담았는데 이렇게 풍성해요. 풍성하네요. 하나씩 맛을 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그러게요. 네. 저희가 오늘 밥을 안 준비했습니다. 네. 김밥으로 드세요. 김밥으로. 김밥으로. 왜냐면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밥을 드시면은. 김, 네. 네. 먹자. 김복자 김밥을 네. 먼저. 와. 네, 밥을. 이 김밥은 제가 듣기로 소문난 네. 반찬나라가 네. 사장이 있죠. 네. 손맛 좋으신 사장님 세 분이서 요리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요리사가 세 분이시고요. 네, 요리사가 세 분이세요. 사장님이. 근데 김밥은 네. 특히 김복자 사장님이시군요. 김복자 사장님이 토마토 말고 있어요. 아, 저는 또 그건 또 몰랐습니다. 아, 자, 일단 우엉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엉. 우엉이요. 그리고 우엉 들어간 김밥이 맛있어요. 그럼요. 어묵이 들어있고요. 네. 계란. 네. 그리고 이게 시금치인가요? 시금치. 시금치. 그다음에 맛살, 그다음에 단무지, 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 예쁘게 잘 마셨다. 어묵 얘기했나요? 이것도 이렇게 네, 어묵 얘기했어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그 김밥 속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야. 아, 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네. 유튜브 흉내내고 있어요. 아, 너무 조명이 밝은가? 좀 맞춰야 되니까. 좋죠. 네. 네. 자, 한번 먹어보죠. 한번 먹어보죠. 네. 아, 달짝지근하고 고소해. 이 맛이에요. 이야. 김밥은 이거지. 저 김밥 드라이한 김밥 싫어하거든요. 촉촉합니다. 촉촉하죠. 이게 참기름이 그러니까 이게 벌써 감싸고 있어. 참기름이 벤질벤질하잖아요. 네. 이 벤질벤질한 참기름 맛이 입속으로도 미끄미끄하게 쑥 들어옵니다. 쑥 들어가서. 그리고 이게 밥의 양과 속의 양이 네. 적당하게 절묘한 조화. 아, 절묘하네요. 이름 야. 걸고 김밥 마실만 하네. 네네. 그쵸? 와, 김보자 김밥. 이 속이 네. 풍성해서 터져 나가듯이 들어있어요. 되게, 완전. 되게 김밥이 네. 어릴 때 먹던 트레디셔널한 맛있는 김밥 느낌. 엄마가 만들어준 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많이 먹던 약간 그 딱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시금치 이런 거. 어우, 그리고 뭐 이 우엉에 맛살에 계란은 또 어떻게 이렇게 부시셨어요? 옛날에 그 소풍 갈 때 싸가는 네. 맞아요. 소풍을 네. 부르는 맛인데 제가 갔는데 김복자 사장님이 저한테 이거를 네. 공짜로 하나 주셨어. 한번 먹어보라 이거지. 아우 사실 김치김밥이 이거보다 더 맛있어. 아, 근데, 김치김밥 기대된다. 근데 떨어져가지고 못 지내. 다음에 혜영이랑 꼭 와 김치김밥을 준다. 아, 용이를 데리고 오면 김치김밥. 아, 오늘은 김치김밥은 아니고 그냥 다 오리지널 네. 김밥이네요. 네, 오리지널 김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나 그것도 먹어보고 싶다. 네, 나도. 근데 사실 이 김밥이 네. 저희 어머님이 하신 것보다 맛있네요. 진짜로. 네, 저희 어머님이 하신 것보다. 왜 아니야. 네, 왜 아니야. 촉촉한 게 야. 너무 맛있어요. 아, 소문난 반찬나라 정말 소문이 사실 인이 나 있는 곳이지만. 맞아요. 네, 소문이 이렇게 날만 하네요. 그쵸? 그럼요. 아, 갈비탕 드셔보세요. 갈비탕 지금 국물을 네. 제가 살짝 떠먹어봤는데. 네. 아, 조금 더 뜨거웠으면 좋았을 텐데. 아, 저희가 지금 방송 준비하느라고 약간 식었어요. 그러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어우, 이게 확실히, 어우, 물을 이렇게 막,
그냥 아끼지 이게, 않은 것 같아요. 물을 재료를. 이게 그냥 김명기 씨를 위해서만 물을 많이 넣는 게 아니고 네. 시원한 국물을 위해서 이렇게 물을 많이 넣는 거예요. 나는 갈비탕에 있는 무 안 좋아해. 아야. 자 무만 뭐라도 줘. 갈비 야들아. 아 근데 갈비는 진짜 대박인데. 갈비가 쑥 벗겨집니다. 어리. 아 그래. 아 그래요. 훌렁. 오. 훌렁. 굴러덩. 굴러덩. 뼈에서 그냥 갈비살이 굴러덩. 굴러덩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갈비가. 네. 아니 지금 저희가 이거 두 통을 세 그릇 네. 나눴는데 네, 네. 저희 각각 이만큼 들었으면 갈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 이거는... 소스에 함 찍어서. 네. 네. 아니 더군다나 이 갈비탕을 잡내 없이 응? 이렇게 네. 잘 그 결과치를 날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진짜 불러덩이네. 말을 해, 말을 해, 네. 말을 해. 고기가 고기가 굉장히 연하네요. 야, 갈비가. 네. 야들야들. 아, 야들야들? 야들야들합니다. 아니, 이거는 갈비탕, 저 보통 이런, 그런 또 선입견이 있습니다. 뭐요? 이렇게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있고, 네. 반찬으로 사서 먹는 음식이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좀 그런 약간 또 식당에서 먹는 그런 약간 갈비탕 같은 거는 네.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라는 느낌이 식당에서 먹으면 왠지 갈비탕이 더 푸짐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MSG 향이 살짝 나죠. 그럴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소문난 반찬날의 갈비탕은 지금 이렇게 해서 그릇에 담아놓으니까 집에서 해먹는 느낌. 집에서 해먹는 것 아니면은 한국에서 한국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제가 그때 예전에 10년 전에 한국 나갔을 때 강남의 그 유명한 갈비탕집에서 먹었던 거예요. 갈비탕 전문점에서 먹었던 맛인데 약간 조금 거기 이름이 뭔데? 깊은 맛이 나.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네, 깊은 맛이 나. 그리고 갈비 진짜 연하네요. 와. 저는. 제 쪽으로 물을 몰아줬잖아요. 왜 그 왜 명절날 명절날 소고기국 끓이면은 무반 소고기 반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향수 같은 고향의 맛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야. 적극 추천입니다. 무까지 달아. 무아 그렇죠. 원래 이런 게 무가 맛있어. 그렇게 물을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바꿔줄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약간 특이한 게 저는 사실은 갈비탕에 갈비를 이렇게 썬 갈비를 들어간 거 전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보통 갈비탕에 갈비가 이렇게 덩어리 갈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덩어리 그렇지, 갈비. 그렇지, 이제 뼈 갈비 말고 덩어리 갈비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좀 쪽갈비가 들어간 이게 진짜 갈비죠. 갈비탕을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 근데 훨씬 더 식감이라든지 고기에도 좋아. 먹기도 편하고. 왜냐하면 고기에 붙어있는 살이 이게 약간 비계랑 야들야들한 부분이 붙어있잖아요. 네. 아 이렇게 아 이게 또 묘미죠. 아니 그런 말이 있대요. 각종 뼈에 붙어있는 거 내장 쪽에 있는 부위는 안 맛있을래야 안 맛있을 수가 없대요. 아하. 야, 그러다 보니 비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싼 귀한 음식을 이렇게 최고의 정점의 맛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아, 갈비탕을 이렇게 이런 부위로 이렇게 하니까 맛있구나 이게 또. 근데 대파 또 이렇게 숭숭 썰어 넣으시고 이게 갈비탕이 시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너무 애들이? 좋다. 애들이 이 갈비 있잖아요. 네. 저희 집 애들은 어우. 갈비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 그릇을 이렇게 두 개 나눠주면 둘이서 다 먹어요. 이 국물이 애들 먹기 좋은 국물. 아니 국물 너무 시원하다. 아 이게 어제 달리셨나 봐요. 야, 아 시원하다. 아니 이게 진짜 이 무하고 대파 와 국물 너무 시원하네요. 무하고 대파가 대박인가요? 와우. 아 여러분 진짜 강추해요. 저는 고향 생각이 나네요 진짜. 야 이거 갈비탕 맛있다. 명절에 정말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먹던 그 맛을 재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저는 근데 식당 가서 갈비탕을 자주 시켜 먹거든요 점심 때. 제가 좋아하는 메뉴 식당에서 점심 메뉴 시킬 때 제가 자주 시켜 먹는 메뉴 중에 하나가 갈비탕이어서 달라스의 웬만한 한식당 갈비탕 맛을 제가 다 압니다. 다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식당에서 먹는 게 아니고 반찬 가게 제가 사 와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와 진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와 진해요 진짜. 너무 진하고 너무 시원하고 맛있네요. 야 이거 합격. 합격. 어떻게 이게 사고를 어떻게 했지? 와 잠깐만 지금 배가 부르기 전에 저는 연어장을 하나 먹어봐야겠어요. 연어장. 연어장 갑니다. 네. 연어장 갑니다. 여기요? 자, 연어장을. 오 연어장. 아니 이게 저 연어장 장도 맛있게 하신다. 확실히 이게 이렇게 지금.
레몬하고 양파하고 네. 어 이렇게 뭐 고추 할로피뇨 고추하고 이렇게 싹 매콤하게 쫙 들어가 있는데 그냥 눈으로 먹는 연어장처럼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요. 야 연어가 오늘 싱싱해서 연어 사시는 게 싱싱해서 이렇게 연어장을 하셨다는 게 두께가 딱 좋아요. 와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보기 좋은 연어가 맛도 있다고. 와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요. 네. 와 연어장 제가 그리고 좀 맛을 저도 볼게요. 집에서 자. 연어장을 담거든요. 근데 담으면 이 식감이요. 쫀득쫀득해진다? 어, 그래요? 쫀득쫀득? 아, 너무 맛있는데. 저는 할라피뇨 좀 얹어가지고, 레몬하고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식감이 어때요? 탱글탱글해. 탱글탱글하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그 연어가 아니죠? 레몬, 할라피뇨, 연어까지. 어때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야, 진짜 맛있네, 이거. 진짜 탱글탱글, 와. 생선 살 그, 와, 식감이 완전 살아있는데. 오. 아, 저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제 친구는 연어 말고 참치만 먹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네네. 근데 연어 장은 먹어. 야, 신기하죠? 야, 네,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연어 장 너무 맛있다 이거. 제 이건 그 저는 여기다가 요 양파를 좀 하나 올려가지고. 어우. 만약에 그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지금 딱 그 연어 장하고 갈비탕하고. 두 개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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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어 지금 하나만 먹을 수 있어 뭐예요? 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야. 아니 그래도 좀 그 어려워야 될. 저 혼자 먹을 때는 네. 갈비탕 먹겠습니다. 근데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먹고 싶다면 네. 연어장 추천합니다. 저는 연어장 먹겠어요. 와 연어장 너무 맛있어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나. 네. 저는 주저 없이 연어장 먹겠어요.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상큼한 게. 야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 정말로 상큼, 달콤, 쫍쫄음. 거기에 약간 매콤함까지 네. 연어 살은 탱글탱글 살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잡내가 안 나요. 연어 특유의 그 네. 맛이 있거든요. 연어가 원래 담백하잖아요. 그렇죠? 생선 자체가. 다 잡았고. 이게 이제 슴슴해가지고 짜질을 안 하니까 계속 네.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야, 소문난 반찬나라. 소문난 반찬나라가 여기가 한 100여 가지의 오늘 이 정도 가져왔지만 네. 100여 가지의 반찬을 손맛 좋으신 사장님 세 분이서 매일 이른 아침에 반찬을 하세요. 아, 매일. 매일매일. 아, 감사하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매일매일 이른 아침에 네. 반찬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다 저희도 아까 전에 김치 김밥 얘기했지만 네. 떨어지는 반찬들이 있습니다. 인기 상품. 그 인기 상품들. 네. 그러니까 전화도 하시고 달려도 가시고. 네네 그렇죠. 자 이쯤에서 한번 전화번호 미리 안내해드릴게요. 네. 오늘 저녁 메뉴를 위해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예약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연어장 곧 떨어져요. 너무 다 먹었는데 여기 다 먹어. 아, 연어장 너무 맛있네요 진짜. 지금 서피디 쳐다보고 있잖아. 오늘 국물을 남겨줄게. 우리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미안한데 아까 전에 수리님도 먹고 싶다 그랬는데 안 남을 것 같아요. 명희 씨가 다 먹었어요. 오늘 연어가 굉장히 좋다고 보내주셨는데 네. 오늘 이거 진짜 파동나. 지금 점심에 빨리 달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PD님도 생각해줘야죠. 명희 씨 다 먹지 말고 자 위치 네. 뭐 이미 많이 소문나 있지만 네. 해롤튼의 네. 그 그러니까 H마트 건너편 킹스 아니 여기 스파캐슬 있는 스파 앞에 있죠. 네. 네. 거기 보면은 네. 그러니까 월마트 가기 전에 월마트 가기 전에 네. 거기 이제 코너에 이렇게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코너에 네. 있는데 아주 뭐 이미 뭐 명소예요. 주부님들 명소인데. 네. 전화번호가 972-695-6696. 6696. 972-695-6696. 지금 전화하셔서 연어장 남았어요. 파동나요. 오늘 신선하다면서요. 아니 진짜 파동이에요. 이거 파동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김밥 아까 좀 먹었으니까 다른 거 먹어. 네, 다른 거 먹어죠. 와. 저는 여기에서 방송 맞춰도 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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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태우 씨가 두부김치 좋아하는구나. 저 두부김치 좋아해요. 원래 두부김치가 추억의 맛이에요. 왜냐면은 고기가 들어있어. 돼지고기 두부김치. 돼지고기 들어있어. 네, 그럼요. 이야, 저 돼지고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이렇게 그 돼지김치. 네. 두부김치가 아니 실제로 두부김치가 추억의 야. 음식인 게 스무 살, 스물한 살 그럴 때. 그렇죠, 맞아요. 돈 없을 때. 네네네. 네. 그때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그때 이제 두부김치 하나 시켜놓고. 맞아요, 맞아요. 서비스로 뭐. 어묵탕 뭐 아니면은 뭐 그 홍합탕 국물을 이제 받아 먹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소주를 한 다섯 병을 이제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두부김치가 추억의 맛이고 두부김치 잘하는 집은 네. 볼 것도 없어요? 아 그럼요. 아, 두부김치 잘하는 집은 정말 좀 어릴 때 두부김치 잘하는 집을 항상 찾아갔었죠 친구들. 자 저는 두부랑 고기랑 네.
김치를 싸가지고. 네. 네. 삼합이에요? 요 약간 그런 느낌 나는데. 요 돼지 두루치기 느낌 나는데. 어, 그렇죠. 당연히 돼지 두루치기겠죠. 아, 잠깐만. 이 두부도 이게 단단하게 저희가 좋아하는 스타일 두부네. 두부를 직접 하시지 않았을 텐데. 와. 김치가 새콤해요. 그래요? 김치가 새콤달콤하고. 그 고기가 구수한 돼지고기. 그 약간 돼지 느낌. 그리고 두부가 신선한 어떤. 아, 그 저는 두부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두부가 굉장히 신선해요. 근데 지금 두부가 벌써 이 감이 단단해요. 이런 두부 어떻게 구하셨지? 네. 두부를 설마 약간 뜨지 않으셨겠지? 이게 손두부 느낌인가? 저는 매콤한 걸 엄청 좋아하는데 네.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 무조건 강추예요. 와, 야. 이렇게 맛있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간이 적당해. 아, 이거지. 네. 간도 간이고, 네. 먹고 나서 아싸란 맛이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저 두부김치 막 기름지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유, 깔끔하게 매콤, 새콤. 아, 너무 매콤하죠. 네. 이야. 아이고야, 이거 그냥 한. 침샘을 자극하는 느낌. 한 젓가락에 그냥 소주 한 잔씩이네. 그렇지.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저는 그 김치에다가 김밥 한번 먹어볼게요. 네, 그것도 좋죠. 그 김포장님 그 김치김밥처럼. 잠깐만. 이거 근데 돼지고기가 진짜 잡내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네요. 두부김치. 어떻게 잡았지? 김밥에. 김밥하고 김치하고. 절묘해요. 야, 너희 오늘. 너무. 아, 좀 웃기지 마요.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네. 얼굴을 보고. 큰일 날 뻔했네. 여기에 튀었습니다. 아, 네네. 네, 큰일 날 뻔했네. 말해요. 소문난 반찬 나라에서, 정말 그쵸? 소문난 반찬 나라에서도 소문난 메뉴들만 좀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 야. 이 외에도 100여 가지의 반찬들이. 그렇죠. 매일 이른 아침. 네. 세 분의 손맛 조리 사장님이. 와. 열심히. 정말. 손에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정성을 가담아서 이렇게 반찬하십니다. 네. 와, 아니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저 맛을 상상해서 아유 그냥 뭐 그 두부김치가 다 거기서 거기지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아, 두부김치 맛있다 진짜. 정말 맛있다. 새콤달콤해요. 네. 저, 달콤해요. 저, 아, 칼칼해. 저 어릴 때 어릴 때 진짜 저 학교 앞에 거기서 먹던 맛이에요. 저분 또 추억을 드셨어요. 옛날 분이시다. 그냥 추억을 먹고 사셔. 네. 아유야. 추억을 곱씹고 곱씹고. 아우야, 요 갈비탕을 다시 갈비탕을 다시 떠먹어도 맛있네 국물. 아우. 자 이제 네. 자 어떻게 갈까요? 이제 게장을 한번 또 하나씩 뜯어볼까요? 그럴까요? 게장이 너무 지금 양념이 풍성한데. 자, 어우야, 이 게장 이거 게 어떡 하나 이거 큰일 났네. 야. 세상에 와, 크다, 꽉 차 있다, 꽉 차 있다. 크다, 크다. 어머나. 큰 놈이다, 큰 놈이다. 어머나. 야, 요즘 개가 비싸요. 아, 웬일이니? 개가 비싸잖아. 네. 그냥 못 해주고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야, 이거 어떻게 다 먹지? 야. 와. 그거 알죠, 여러분 그 한식당 같은데 가서요 게장 백반이나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두 첨 세 첨 나오고 이 몸값은요 굉장히 비싸요. 야. 야. 자, 갑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오. 야,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서피디 네. 미안해요. 야, 괴물 킬러야 명기 씨. 아직 서피디는 살 날이 많잖아. 네. 우리에게 양보해요. 네, 서피디 네. 오늘 사러 간다. 네. 소문난 반찬 나나? 아니, 뭘 그걸 그렇게 해체하고 있어요. 이렇게 먹지. 오, 역시. 먹을 줄 알아, 민지 씨. 요거를 살을. 네. 좀 한번 제가 이렇게. 아, 장갑이. 조금 더 장갑이. 아, 이거 짜줘야 되는데, 그죠? 장갑이 네. 좀 있었어야 될 것 같네. 아. 제 진짜. 자. DK넷. 네. 7년의 방송 경력을 다 걸고요. 네. 최강입니까? 최강이에요. 좀 입에 묻었는데. 아. 미녀 김명기 입술에 지금 빨간색 양념이 묻었어요. 이야. 아니, 여러분. 77 맞다, 77 맞아. 여러분, 이 간장게장. 간장게장 아니고. 양념게장. 양념게장. 네. 저는 사실 간장게장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 이거 맛있다. 이거는요, 제 평생 일생일대에. 특히 이 미국에서 먹은 진짜로? 모든 간장게장을 통틀어 최강이야? 얘는 그랑프리예요. 야 진짜 맛있다. 그랑프리? 이 스웩이 오케이. 달라요. 퀄리티 자, 자체가 달라요. 우선 네. 양념이 듬뿍 들어가서 그 양념 맛이 너무 맛있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리고 와우.
이 소프트한 살. 아니 살도 그렇지만 껍질. 네. 껍질 딱딱하면 또 힘들잖아요. 소프트하고 살이 완전히 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이 양념게장을 다른 데서 드셔본 분이 있다면, 어 나는 그것도 맛있었어. 그게 만약에 뭐 이렇게 이제 미스 뭐 필리핀 미스 코리아 뭐 요런 거라면 얘는요 미스 유니버스 왕이에요. 미스 유니버스예요. 침 튀기지 마시고 명기 씨야. 여러분 진짜 내 얼굴에 미스 침을 막 유니버스야. 미스 필리핀 하면서 막 침을 막. 저는 사실은 미스 유니버스예요. 저는 네. 게장 참 좋아하거든요 사실. 와. 요 게장을 제가 하나만 더 가져가서 신선하네 진짜. 이거 카메라로 네, 신선하네요. 여기 네. 한번 좀 살을 야. 그럼 게장님. 계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자, 먹고. 네. 우리 그 유튜브에 올라갔잖아요. 대문 사진에 요거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물어 빨리 물어 물어. 아우 못 볼 걸 보이지 마. 제가 요거 요 게장 요 게장 요거 살을 한번 네 저렇게 딱 보면은 이게 너무 먹음직스러운 이 이건데 어우. 나는 정말. 지금 야. 지금 이 순간부터 이건 밤 맥공기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송남 반찬나라의 양념 게장을 추앙할 거야. 날 말리지 마. 정말 추앙할 거예요. 추앙하고 싶은 맛이에요. 어우 야 이거 맛있네요 진짜. 야 명이 흥분했다. 아 정말 흥분하는 맛이에요. 지금 침이 계속 튀고 있어요. 시끄러워. 진짜 이럴 거야? 지금 진현 씨 지금 숟가락을 들어가고 있어요. 정신을 나가게 만드는. 아니 그 정신을 나가게 만드는 맛이에요. 진짜. 아니 먹지만 말고 표현을 하라고요. 아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희가 오늘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밥을 안 가져왔는데. 공깃밥을 안 가져왔는데. 야, 이 양념게장은. 아니 밥을 안 가져온 이유를 알겠어. 이렇게 맛있으니까 방송 끝나기도 전에 다 해칠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야. 하얀 공깃밥에 진짜 이 먹으면은 양념 이 양념게장 너무 맛있네요. 자, 밸런스 게임 한번 가자. 또? 아니 하얀 쌀밥에 스팸한 조각, 하얀 쌀밥에 양념게장. 아유, 양념게장. 그거는 쉽습니다. 무조건. 네. 그거 소문난 반찬나라의 양념게장. 이거는 여러분 저희가 그 먹방을 해서가 아니라, 전 진짜. 제 명예를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양념게장 맛에. 어우, 야, 김명기 씨의 명예가 그렇게 컸군요. 자, 겉절이랑 잡채도 한번. 자, 오늘. 네. 시간이 많으시고, 빨리 먹어야 된다. 빨리 먹어야 된다. 저희가 이제 남은 것들은 좀, 나머지는 좀 반찬들이니까 빨리 먹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퀴즈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퀴즈도 있습니다. 오늘. 퀴즈 있어요, 여러분. 두 분. 20불짜리 소문난 반찬나라 상품권 두 분께. 그렇죠. 두 분께. 20불 소문난 반찬나라 상품권 선물로 드릴 건데 저는 지금 사실 지금 육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녹두전. 저는 양념게장 그 그랑프리. 김명기 씨 지금 양념게장에 그냥 홀딱 반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드라큘라가 되셨어요 지금. 제가 녹두전 한번 가겠습니다. 녹두전 갑니다. 저는. 자. 육전. 저는 깻잎전 그러면. 깻잎전도 맛있죠, 그렇죠. 사실은 육전에다가 깻잎. 여기 맛있... 이렇게 있어요, 간장. 육전 깻잎전 싸서 먹어도 되게 맛있는데. 육전을 깻잎전에다 싸 먹는 거예요? 저는 육전 참 좋아합니다. 이게 약간 초딩 입맛에 맞아요. 오, 그러고 나서 나는 양념게장 소스에다가 깻잎전을 찍어 먹고 있어요. 육전 오랜만에 먹는다. 너무 먹었어요 뭐? 깻잎전이야. 육전이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네요. 역시 제가 좋아하는 맛이야. 깻잎전 상큼하고요. 너무 맛있어요. 깻잎이 진짜 몸에 좋은 거 아시죠? 깻잎이 또 몸에 좋아요? 몸에 그렇게 좋은 거. 미국 사람들은 깻잎 안 먹잖아요. 네네. 왜 포를 먹어그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몸에 좋은 거예요. 깻잎이. 여기 김치 들어있어요, 여기. 뭐지? 녹두전에 김치 썰어 넣어서. 네, 김치 들어있어요. 그치. 녹두전이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녹두전이 두툼하게 기름 많이 먹여가지고. 그렇죠. 그냥 김치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전들이. 이렇게 김치 이렇게 넣어갖고, 깔끔하고. 네, 깔끔한 느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딱 보기에도.
소스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세상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네. 왜 그러지? 입술 봐봐. 루즈가 이렇게 두꺼워졌어 이렇게. 드라큘라. 고추베니가? 이렇게 여기 물 들었어 여기 피부에. 봉숭아물처럼. 대단하다. 사진 성인인가요? 아, 사장님 너무하시네. 그만큼 맛있다는 열정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자, 여러분 972-695-6696 소문난 반찬나라 매일 아침 이른 아침 정말 우리 손맛 좋으신 달라스에서 손맛으로 제일 유명한 사장님 세 분이 네. 함께 뭉쳐서 100여 가지의 반찬을 아주 신선하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연어장 뭐 지금 이런 거 뭐 게장 드셔보서 아시겠지만 재료를 굉장히 엄선해서 선택을 하신대요. 연어장 벌써 먹어보면 아시죠? 네. 재료 자체가 벌써 신선해요, 전체적으로. 네. 재료부터 아주 엄선해서 정성 들여서 골라가지고 선택해서 매일 이른 아침 이렇게 반찬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도 늦게 가시면은 인기 반찬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우리가 먹은 이 맛 그대로가 계속 유지된다면 몇 년 이내에 빌딩사. 몇 년 이내에 빌딩사 할 수 있는 맛이에요. 제가 볼 때. 진심. 빌딩 맛이만 납니까? 우리 여성분들 반찬 할 필요 없어, 이제. 아, 진짜 너무 맛있네. 대단하다. 사 드세요. 자, 이렇게 맛들 좀 다른 것도 맛들 봐야 되는데 재료 사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 맞아. 요즘엔 진짜 그래요. 그 시간이 돈이잖아요, 또. 아니, 취나물. 그보다도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이 맛이 나냐. 안 나죠. 안 난다고요. 네, 여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라스에서 손맛 좋은 사장님 세 분이 뭉쳐가지고 재료부터 엄선해서 매일 이른 아침 하는 반찬 깎입니다. 소문난 반찬나라. 제가 잡채, 취나물, 도라지나물까지 한번 먹어보고요. 네. 그 다음에 퀴즈를 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 퀴즈 나가는 동안 여러분 문자 오는 동안 좀 저희 좀 열심히 또 먹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네. 튀긴 하고. 네네. 괜찮아? 잡채? 말해 뭐해. 잡채 어때요? 맛있어요. 맨날 하는 애들 반찬 쳐주셔야죠. 애들이요? 네. 기본적인 반찬은 기본 잡채신 거 아니죠? 지금 명기씨 때문에 잡채려고 그래요. 네. 기분 잡치지 않는 맛이죠. 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먹기만 하고 멘트 안 쳐주면 잡채 면치기? 잡채. 자, 야. 지금 소문난 반찬들 더 나하셔서 빨리 확인들 하셔야 될 거예요. 탱글탱글하다. 탱글탱글하죠. 아, 네. 갑자기 살아있다. 야. 972-695-6696. 네. 위치는 캐롤튼, 그러니까 H마트 쇼핑몰 건너편에. 월마트 못 가서. 얼마 가기 전에. 네. 그 사이에 네. 이제 쇼핑몰에 코너에 있죠. 코너에. 스파켓의 그 옆에. 그렇죠. 네. 옛날 그 오피스 디포 있었던 그.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앞에 있습니다. 오피스 대표가 망했나봐요. 문을 닫아서. 네네네. 그 언저리에 있어요. 네. 네. 자, 오피스 대표는 망해도 소문난 반찬나라는 계속 소문이 납니다. 네. 그렇죠. 와. 사람들 입맛은 거기서 거기고요. 혀가 살아있기 때문에 입맛이 살아있어서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죠. 취나물 먹어봐요. 취나물요? 취나물요? 저 원래 나물 안 좋아하거든요. 취했나요? 취나물 먹고 취했어? 아, 막 취하려고 그러네. 취하고 싶네. 도라지 먹고 돌았나? 돌아버린 거 아니죠? 아, 돌아버리겠네. 우리가 먹기만 하고 애들이 많으면 맛도 너무 아니 맛있어서 돌아버리겠고 거기에 진짜? 또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김명기 씨 애들이 때문에 또 돌아버리겠네. 자, 취나물 맛있죠? 이거는 내가 와. 그 친구가 강원도 쪽에 사는데 나를 데리고 월정사라는 데 가서 네네네. 한정식을 먹이는데 이런 그 산나물만 27가지나 나와요. 거기서 먹었던 그 취나물이에요. 아, 취나물 맛있네요. 아니 이게 한국 취나물이에요. 왜 이렇게 깊이가 깊지? 그렇죠. 그 맛, 깊은 맛이 나죠. 그 나물의 그 씀씀한 쓴 약간 느낌 있잖아요. 아, 맛있네요. 그 느낌 나. 저도 사실 나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네요. 쓴 게 아니라 쌉소름. 자, 이쯤에서 소문난 반찬나라 여러분들에게도 자 반찬 사실 때 이렇게 20불 상품권 가져가셔서 반찬 쫙 맛있게 사실 수 있도록 20불 상품권 두 분에게 오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드릴게요. 네. 저희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 후하게 쏘죠. 그럼요. 사제선 따로. 보기 드립니다. 그냥 그저 드리는 것 같아요. 네네. 아, 보기 드립니다. 보기 드려요. 네, 긴장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네. 너무 쉽습니까? 네. 사제선 따라서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오히려. 아, 예문이 더 헷갈리네. 네, 주관식이었으면 덜 헷갈리실 텐데. 자. 갑니다. 매일 아침 일찍. 네. 네. 김복자 사장님을 포함해서. 네. 세 분의 달라스 최고 손맛 사장님이 신선한 재료를 엄선해서 네. 100여 가지의 반찬을 하시는 달라스에서 너무너무나 유명하죠. 이미 주부들 사이에서는 핫플레이스. 그렇죠. 자, 이곳의 이름은 어디일까요? 쉽네, 쉬워. 네. 쉬워? 자, 번호 숫자까지, 사진을 따라서 숫자까지 맞추시죠. 헷갈려. 1번. 1번. 소문난 반찬 가게. 소문난 반찬 가게. 소문난 반찬 가게. 네. 1번 소문난 반찬 가게. 그렇죠. 어? 반찬 가게지. 응. 2번 소문난 반찬 나라. 소문난 반찬 나라. 나라. 소문난 반찬 나라. 나라. 네. 3번 난리난 반찬 나라. 난리났어. 난리났어. 3번 난리난 반찬 나라. 반찬 나라. 4번 맛있는 반찬 가게. 아, 맛있는 반찬 가게. 네. 다 말이 되네. 맛있는 반찬 가게. 자, 여러분, 이곳 이 정답을 9292-730-730 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아, 저희가 두 분께 바로 이곳. 네. 정답인 네. 바로 이곳. 상품권, 20불 상품권 오예, 두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네. 자, 1번 소문난 반찬 가게. 반찬 가게. 2번 소문난 반찬 나라. 반찬 나라. 네. 3번 난리난 반찬 나라. 네. 4번 맛있는 반찬 가게. 아, 헷갈린다, 헷갈린다. 네. 헷갈린다. 9292-730-730 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네. 저희가 문자 올 동안 어떻게 노래 한 곡 살짝 나갈 수 있나요? 그래요. 좀 약간 그래야죠. 먹는데 살짝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잠깐이라도. 네. 김치 깍두기라는 노래, 저기, 김시스턴가? 그런 시스트 세 분이 지금 요리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도 돌아왔습니다. 아, 야. 잠깐만. 네네네. 계속 먹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깐만. 야. 갈비탕, 나 갈비탕 너무. 갈비탕이 사실은 원래는 뜨끈하게 먹어야 돼요. 그렇죠. 갈비탕을 네. 식으면 기름기가 되겠잖아요. 근데 이거는 식었는데도. 갈비탕 기름이 그렇게 많이 뜨는 편이 아니고 네네. 지금 식은 상태로 제가 떠먹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자, 저는 오늘 마신 갈비탕 원픽 본인의 원픽들을 야 원픽은 좀 힘든데 하자. 난 단호해. 저는 오늘 갈비 그래요? 단호해요? 뭐, 전 단호해요. 뭐예요? 게장이요. 게장. 아. 이 그 양념 게장은 제 진짜 그 미국 인생 7년을 걸고 9.5점? 아니요. 거의 그냥 미국 10점이에요. 미국 와서 먹은 최고의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아 근데 진짜 아니 근데 너무 맛있네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요. 게도 네. 아주 싱싱하고 그 살도 아주 통통하고 통통하게 양념 뭐 말할 것도 없고 어우, 너무 맛있어요. 기가 막혀요. 네. 제가 오죽했으면은 진짜 제가 이게 방송도 하고 있는데 게장 이렇게 뜯어 먹지 않을 텐데. 지금 게장 두 개나 뜯어 먹었어, 저도. 네, 바지에 묻었어요. 여기 묻어가면서. 전 5개 먹었어요. 야, 본인의 원픽. 아, 저는 갈비탕. 갈비탕. 갈비탕 너무 맛있다. 네, 제가 국물을 좋아해요. 네, 이게 반찬 나라라고 해서 네. 반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국물이 있어서. 네. 아니, 국, 뭐 찌개, 고기 요리, 반찬 뭐 다양합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원픽? 아, 저는 원픽은 너무 힘든데 사실은. 그래도요, 사람이. 저는 연어장. 연어장. 그렇지, 연어장 가야지. 네, 저거 진짜, 저거는, 저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매일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저거는 오늘 나요. 시즌이에요, 시즌. 오늘 연어가 싱싱하고 좋아서 연어장을 담그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오늘 소문난 반찬나라 연어장 그래요. 사러 빨리 가셔야 돼요. 연어가 예약하셔야 이게 그 노르웨이인가? 어디서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아, 그래요? 새벽에 비행기 타고 오거든요. 그날 딱 잡아서 그날만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어 사시미인 거죠? 그쵸? 네. 그렇죠. 연어 사시미. 연어 사시미. 사시미 떠가지고 너무 맛있어. 간장에 넣은 거죠. 네, 너무 네. 연어가 있는 날이 있고 새우가 있는 날이 있겠지. 네. 새우장도 너무 기대돼요. 맛있지. 그렇죠. 너무 기대돼요. 뭐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말할 것도 없는 게 사실은 두부김치도 저 추억에 막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촬영하고 있는 우리 서PD가 젊은 피인데 어떤 게 제일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저 두부김치죠. 두부김치 먹고 싶다고. 네. 두부 한쪽 남겼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다른 반찬들 뭐 겉절이도 너무 맛있고 지금 뭐 이제 나물 뭐
지금 저는 육전도 너무 맛있었고 김밥 정말 옛날 우리가 먹던 오리지널 옛날 맞아요. 김밥 느낌. 기름 좌회자. 기름 좌회자. 네. 일단 평균적으로 일단은 높은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우선은 상급인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네. 명기 씨는 뭐 예를 들어서 게장 같은 경우에 미국 와서 가장 맛있는 게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네. 특별하게 맛있는 반찬들이 있네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네. 스트라이크다. 네. 네. 자, 오늘 캐롤틴에 위치한 네. 소문난 반찬 나라에서 뭐 100여 가지의 많은 반찬들 중에서도 특별히 몇 가지만 좀 맛을 봤는데 네. 너무너무 만족스럽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두 분의 우리 청취자분 저희가 선택을 해서 네. 소문난 반찬 나라에 20불 상품권 네. 선물로 드릴 텐데 네. 정답 먼저. 정답이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헷갈리게 네. 보기를 좀 드린 거예요. 그렇죠.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렇죠. 2번 네. 소문난 반찬 나라. 네. 소문난 반찬 네. 나라였고요. 네. 근데 이게 네. 달라스에 최근에 이사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새로운 번호인데 맛있는 반찬 나라 주신 분이 있거든요. 달라스에는 맛있는 반찬 나라 없어요. 소문난 네. 반찬 나라가 있어요. 맛있는 반찬 나라에 심지어 고기에도 없었어. 맛있는 반찬 가게였는데. 맛있는 반찬 가게. 네. 자, 어쨌든 소문난 네. 반찬 나라 여러분 네. 뭐 이미 유명하게 소문난 곳이지만 그렇죠.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서 네. 두 분 전화번호 확인 사살이네요. 네. 그렇죠. 네. 자, 두 분 뽑겠습니다. 네. 자, 20분 상품권 받으실 분은 바로 3419-2510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 두 분 네. 20불 상품권 각각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또 맛있는 반찬 사서 드시고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먹어본 것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것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연어장은 달려가셔야 될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고 왜냐면 저건 내가 볼 때 분명히 그렇죠.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저건 떨어져요. 네. 저건 달려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네. 양념게장도 떨어져요. 양념게장 같은 네. 거는 있을 때 어허? 바로 네. 챙기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분위기. 아유. 그리고 뭐 이제 이 갈비탕도 뭐 진짜 끝내주네요. 네네. 너무너무 안심이고 감사하고 맞아요. 막 네. 그래요.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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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으니까. 저희는 요 끝나고도 저는 조금 밥을 더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렇게 또 사실 우리 방송해야 돼요. 나가서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그냥 옆에서 이렇게 살짝 먹으면 잘했어. 여기서 조용히 먹으면 안 돼요. 냄새나. 철가방 주제에 먹고 간다고. 다음에 또 좋은 진짜. 제품으로. 네. 다음에 네. 우리 또 이렇게 달라스에서 또 그 식당 하시는 네. 또 우리 또 많은 분들 저희에게 네. 띵동 배달을 하세요. 네. 음식 보내주시면은 네. 저희가 가져와서 맛있게 먹고 그럼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또 어떤지 소개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입소문 내드릴 네. 거니까요. 네. 네. 자, 오늘 맛있게 잘 드셨죠? 네네. 네. 네. 오늘 전화번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내해드리면서 네. 네. 소문난 반찬나라 972-695-6696 972 695-6696 소문난 반찬나라에서 맛있는 반찬들 많이 많이 장보세요. 네, 그리고 건강해지세요. 바이 바이 왜 안 바이 음악 틀어주세요. 바이 소문난 반찬나라에서 만나요.